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주인공 한지우. 지우는 태초마을 출신의 포켓몬 트레이너로 포켓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체육관 관장과의 대결을 통해 포켓몬 배틀 실력을 키우고 각 지방의 리그전에 참가해 한 단계씩 성장을 했는데요. 포켓몬스터 무인편부터 최신작인 포켓몬스터 W까지 지우는 여러가지 모험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겪고 또 그것을 이겨내면서 드디어 모험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번 시즌에서는 역대 리그전 중에서 가장 큰 업적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지우가 참가했던 리그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의미있고 인상 깊었던 리그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위에는 처음 참가했던 관동리그부터 최근에 참가한 월드챔피언십과 오렌지제도의 위너스리그도 포함됐습니다. 역대 지우 리그전 9위는 바로 하나리그 8강전입니다. 하나지방에서도 새로운 포켓몬을 잡은 지우는 체육관 배지를 모아 하나리그 마구자 대회에 도전합니다. 여기서 지우는 8강까지 오르고 라이벌 철이를 만나게 됩니다. 철인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삼삼드레를 꺼내고 지우는 암트레를 꺼내는데요. 그동안 나사 빠진 것처럼 하고 다녀서 지우가 많이 챙겨줬더니 어디서 삼삼드레를 주워왔는지 갑자기 600쪽부터 나오는 분위기에 시청자들은 어이가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이 시작하자마자 삼삼드레는 트라이 어택과 용의 파동까지 사용해 정말 현실에서 이런 친구를 두기 싫을 정도로 정나미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암트레에게 락블라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바이게이까지 써서 결국 삼삼드레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하지만 철이는 게임은 이제부터라며 바로 드래곤 다이브와 트라이 어택으로 공격합니다. 삼삼드레의 엄청난 위력에 지우는 순간 멍을 때리게 되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러스트 캐논을 사용하라고 말하는데요. 반면 삼삼드레는 용의 파동을 사용하면서 러스트 캐논을 밀쳐내고 암트레에게 큰 데미지를 주면서 첫 번째 승리를 따냅니다. 역시 지우라고 하더라도 600쪽 포켓몬을 상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우는 다음 포켓몬으로 수댕이를 꺼냅니다. 이걸 보고 지우랭도 수댕이가 버리는 카드냐고 말할 정도이지만 지우는 수댕이의 힘을 믿는다고 하며 바로 아쿠아제트와 셀 블레이드를 사용하라며 삼삼드레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수댕이는 삼삼드레의 용의 파동을 막고 바로 쓰러져버리고 디이어 셀 블레이드와 하이드로 펌프를 써도 삼삼드레가 바로 트라이 어택으로 받아쳐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몽통 박치기를 사용하라고 하며 데미지를 주고 셀블레이드로 또다시 압박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삼삼드레는 더블 어택으로 수댕이를 튕겨낸 다음 드래곤 다이브를 써서 또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역시 수댕이로 삼삼드레를 상대하기는 너무 힘들었기에 이제 드디어 에이스 포켓몬이 나오지 않고 제육볶음이 아닌 차옥골이 나옵니다. 차옥골로 삼삼드레를 이길 수 있나? 라고 생각한 순간 차옥골은 달려들어가 날아오르려는 삼삼드레를 깨뜨리기로 맞춰버립니다. 이에 삼삼드레는 용의 파동으로 공격을 하고 차옥골도 코에서 화염방사를 내뿜으며 맞서는데요. 하지만 삼삼드레는 트라이 어택에 이어 드래곤 다이브까지 먹이면서 차옥골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도 차옥골은 지우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깨트리기와 니트로 차지까지 먹이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우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삼삼드레는 다시 더블 어택으로 반전을 꾀하지만 차옥골은 삼삼드레의 공격을 피한 다음 바로 불의 맹세로 삼삼드레를 가두고 다시 화염방사로 공격합니다. 여기에 지우는 차옥골에게 마무리 공격을 위해 깨뜨리기를 사용하라고 하고 삼삼드레는 차옥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더블 어택을 사용하는데 이때 차옥골은 삼삼드레의 공격을 살짝 피한 다음 머리에 공격을 맞춰 삼삼드레를 쓰러뜨립니다. 그동안 많이 해먹은 삼삼드레가 쓰러지자 철에는 다음 주자로 너트령을 꺼내는데요. 생각이 있다면 불타입 공격의 4배의 데미지를 받는 애를 내놓지 않을 텐데 여튼 배틀에 대한 열의는 가득해서 너트령은 나오자마자 메탈클로와 반음미사일로 차옥골을 압박합니다. 강철 타입 기술은 차옥골에게 간지러운지 화염방사를 매겨서 바로 KO?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트령은 다시 미러숏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차옥골은 너트령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다음 바로 니트로 차지로 공격해 너트령을 쓰러뜨립니다. 역시 철이는 갖고 있는 포켓몬에 비해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꺼내는 포켓몬은 바로 대건기입니다. 아니 누구는 수댕이 쓰고 누구는 최종진화 체인 대건기 쓰는 게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지우는 기죽지 않고 차옥골에게 화염방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옥골은 대건기의 하이드로 캐논을 맞고 바로 쓰러져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깨트리기를 사용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느려져 공격을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대건기는 아쿠아제트를 사용해 차옥골을 쓰러뜨립니다. 시합이 다시 지우에게 불리해진 가운데 지우는 지상 최강의 포켓몬인 지우의 피카츄를 등판시킵니다. 피카츄는 등장하자마자 100만 볼트로 성공을 하고 대건기는 셀블레이드로 이것을 막는데요. 이에 피카츄가 전광석화로 접근하려고 하자 대건기는 다시 셀블레이드로 피카츄의 공격을 막은 다음 하이드로 캐논으로 피카츄를 공격합니다. 이어서 대건기는 메가온으로 공격하지만 피카츄는 대건기의 공격을 피한 다음 전광석화로 공격합니다. 이때 대건기가 다시 셀블레이드로 막으려고 하자 피카츄는 이것을 피한 다음 데미지를 주고 이어서 아이언테일까지 성공시킵니다. 기세를 몰아 피카츄는 일렉트릭볼까지 사용하고 이에 대건기는 셀블레이드로 막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피카츄가 아이언테일로 마무리 공격을 해 대건기를 쓰러뜨립니다.
다음으로 철이는 소안나를 꺼내고 나오자마자 피카츄에게 쪼아대기 공격을 시전합니다. 피카츄는 소안나의 공격을 피하면서 정강석화로 공격을 하고 소안나는 날아오르면서 날개치기로 공격해 피카츄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어서 소안나는 거품광선으로 공격을 한 다음 날개치기로 다시 공격하는데요. 이때 피카츄는 날개치기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한 다음 소안나에게 일렉트릭볼을 제대로 맞추면서 소안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철이는 마지막 포켓몬 리오르를 내보내는데 분명 6대6 풀배틀이면 한 마리가 더 있어야 하지만 철이는 리오르가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철이는 풀배틀이 5대5인 줄 알고 포켓몬을 5마리만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철이는 그냥 지휘의 포켓몬을 다 쓰러뜨리면 되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초보가 어떻게 지휘의 피카츄를 포함한 3마리를 쓰러뜨리겠다고 깝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휘는 피카츄를 다시 불러들인 다음 캐너로우를 꺼냅니다. 캐너로우는 나오자마자 바람 일으키기, 정강석화를 사용하지만 리오르는 모두 피해버린 다음 캐너로우에 올라타 연속으로 발경을 갈겨버립니다. 그러다 겨우 리오르를 떨구고 에어커터를 사용하지만 리오는 이것까지 피하며 흉내내기를 사용해 에어커터를 명중시키고 진공파까지 맞추는데요. 캐너로우는 제비바람까지 사용하지만 리오르는 배대지치기를 사용하며 캐너로우를 쓰러뜨립니다. 나름 동네새 최종 진화체인데 저런 아기 포켓몬한테 데미지 하나 못 맞춘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지우는 오히려 리오르를 칭찬하며 주리비안을 꺼냅니다. 철이는 주리비안을 보고 리오르에게 진공파로 공격을 하라고 말하고 주리비안은 리오르의 공격을 피한 다음 리프블레이드를 사용해 리오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리오르는 흉내내기로 리프블레이드를 사용한 다음 바로 진공파로 공격을 하고 진공파를 피한 주리비안을 향해 발경까지 먹이고 배대지치기까지 사용해 주리비안을 날려버립니다. 이에 주리비안은 리프스톰으로 리오르를 공격한 다음 점프로 피한 리오르의 발목을 덩클채찍으로 잡아 공격합니다. 하지만 리오르는 다시 진공파를 사용해 주리비안을 공격하고 주리비안은 다시 리프스톰을 사용해 리오르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 까불거리는 제미니 포켓몬을 쓰러뜨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리오르가 빛을 내더니 루카리오로 진화합니다. 이걸 지켜보는 주리비안은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리비안은 정신을 차리고 리프블레이드를 먹이지만 루카리오는 바로 발경으로 응수합니다. 이에 열받은 주리비안은 덩클채찍으로 루카리오를 후드로 패는데 여기서 루카리오는 덩클채찍을 그대로 잡아버린 다음 배대지치기를 사용해 주리비안을 내다 꽂아버립니다.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은 주리비안은 겨우겨우 일어서서 반격을 하려는 그때 루카리오는 진화하면서 배운 신기술인 파동탄을 사용해 주리비안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휘의 마지막 포켓몬으로 지휘의 피카츄가 다시 등판해 마지막 배틀을 시작하는데요. 지휘의 피카츄는 시작부터 정광석화로 연속으로 공격을 한 뒤 마무리로 아이언테일을 사용하지만 루카리온 이것을 피한 다음 발경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이어서 루카리온은 파동탄, 피카츄는 일렉트릭볼을 사용해 두 기술이 충돌하고 루카리온은 발경으로 다시 공격하지만 피카츄가 이것을 피하자 배대 뒤지기로 다시 공격합니다. 이에 피카츄는 꼬리를 잡고 균형을 맞춘 다음 100만 볼트로 공격을 하고 정광석화로 추가타까지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카츄는 아이언테일로 마무리하려는데 이때 루카리오는 가까스로 일어나 흉내내기로 아이언테일을 막습니다. 그렇게 두 기술이 충돌한 뒤 두 포켓몬은 쓰러지고 겨우 일어선 두 포켓몬은 마지막으로 일렉트릭볼과 파동탄을 사용합니다. 두 기술 모두 막상막하의 힘으로 충돌해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때 파동탄이 일렉트릭볼을 뚫고 피카츄를 공격하면서 피카츄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는 처리와의 배틀에서 패배하면서 하나리그 마고자 대회가 마무리됩니다. 베스트 위시 시즌에서는 지우와 호각을 다툰 라이벌 캐릭터가 부재했고 철이가 그 자리를 메워주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으며 특히 리그전 중간에 리오르가 루카리오로 진화한 후 지우의 포켓몬을 3마리나 전부 이겨버린 것은 시청자에게 공감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철이가 주인공처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대 지우의 리그전 중에서 최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리그전은 포켓몬 팬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지만 시청자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역대 지우 리그전 8위는 바로 포켓몬스터 XYZ의 결승전입니다. 데코도라 제도에서 칼로스 지방 출신인 펜지를 만난 지우는 태초마을로 돌아온 다음 칼로스 지방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리그에 도전하고 우승을 목표로 여행을 하기 위해 칼로스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지우는 새로운 포켓몬을 잡고 체육관 배지를 모아 칼로스 리그 미르 대회에 출전합니다. 여기서 지우는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오르고 역대 최대의 전력으로 참가해 우승까지도 노려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배틀에서 지우는 피카츄, 알랭은 마기라스를 내놓는데요. 지난 대회에서 겪었던 600쪽 33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지만 일단 지우의 피카츄는 마기라스의 악의 파동을 피한 다음 아이언테일로 물보라를 일으켜 마기라스 주변의 모래바람을 없애고 물을 묻혀서 100만 볼트로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어서 피카츄는 일렉트릭볼 추가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이때 마기라스는 스톤엣지로 막은 다음 꼬리로 쳐서 피카츄에게 바위를 던져 공격합니다. 하지만 피카츄는 아이언테일로 받아쳐서 오히려 마기라스에게 역공을 펼칩니다.
이때 알렉은 피카츄가 착지한 틈을 노려 마기라스에게 게임으로 부수기를 쓰라고 하고 피카츄는 틈을 주지 않고 아이언테일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피카츄는 마기라스에 잡혀 날아가는데 이때 피카츄는 공중에서 일렉트릭 볼을 사용하고 이것이 마기라스에 제대로 명중해 마기라스를 쓰러뜨립니다. 이어서 지우는 피카츄를 불러들이고 음번을 내보내는데요. 알렉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포푸니라를 내보냅니다. 음번이 시작하자마자 초음파를 사용하고 포푸니라는 방어로 막은 다음 깜짝빼기로 음번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음번은 쓰러지지 않고 초음파로 반격하며 포푸니라 역시 냉동빔으로 공격하는데요. 이때 음번은 폭음파를 사용해서 냉동빔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음번은 포푸니라에게 날아가 드래곤클로를 사용하려고 하고 포푸니라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림자 분신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음번은 초음파로 진짜를 찾아낸 다음 드래곤클로로 공격하려는데요. 이것을 보고 포푸니라는 음번의 공격을 피한 다음 냉동빔으로 공격하고 음번도 냉동빔을 피하려고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때 음번이 날개에 냉동빔을 맞으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포푸니라는 물속에 있는 음번을 제대로 노려 깜짝배기를 사용해 음번을 쓰러뜨립니다. 이어서 지우는 루차볼을 꺼낸 후 태권당수로 접근전을 노립니다. 격투 타입에 약한 포푸니라는 피하기 급급하고 전세가 역전되려고 하자 포푸니라는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포푸니라는 냉동빔을 발사하지만 루차볼은 이것을 막아내고 추가로 들어오는 깜짝배기까지 막아냅니다. 이외에도 포푸니라는 연속으로 깜짝배기를 사용하며 루차볼을 쓰러뜨리려는데 이때 루차볼은 포푸니라를 잡아 던진 다음 플라잉 프레스로 마무리해 포푸니라를 쓰러뜨립니다. 이어서 알랭은 절각참을 꺼내는데요. 절각참은 나오자마자 루차볼에게 전기자스파를 먹여 데미지가 남아있는 루차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각참이 가위자르기를 사용하려고 하자 루차볼은 시저크로스로 대응하고 무릎차기까지 써서 추가타를 노립니다. 하지만 절각참을 고개를 숙여 무릎차기를 피한 다음 가위자르기를 제대로 명중시켜 루차볼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는 파이어로를 꺼내고 알렉은 절각참을 넣은 다음 캐노로우를 꺼내는데요. 두 포켓몬은 하늘로 날아올라 갑자기 에오쇼로 쇼맨십을 보여준 다음 강철날개로 격돌하고 파이어로는 니트로 차지, 캐노로우는 불세를 사용하며 공중 난타전을 벌입니다. 이후 캐노로우가 에어슬래시로 공격을 하자 파이어로는 열심히 피하다가 실수 한 대 맞아버리는데요. 지우는 속도를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파이어로에게 니트로 차지를 쓰라고 해 캐노로우를 공격합니다. 이에 캐노로우는 불새로 공격하고 파이어로는 브레이브버드로 맞대응하면서 두 포켓몬이 공중에서 크게 충돌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두 포켓몬 모두 쓰러지면서 더블 KO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3대3이 된 가운데 알렉은 메타그로스, 지우는 피카츄를 꺼냅니다. 마기라스도 잡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600쪽을 쓰러트려야 하는 피카츄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 이때 피카츄는 먼저 100만 볼트로 성공을 하고 메타그로스는 고속이동으로 피한 다음 메탈클로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톤샤워로 추가타를 날리지만 피카츄는 이것까지 버티는데요. 하지만 메타그로스는 쉬지 않고 코멧펀치까지 사용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자 코멧펀치를 또 쓰려고 하는데 이때 피카츄는 일렉트릭볼로 공격을 해서 메타그로스가 코멧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카츄는 메타그로스 위에 올라탄 다음 100만 볼트로 지져버립니다. 그렇게 고통이 몸부림치던 메타그로스는 겨우 피카츄를 떼어놓는데요. 하지만 피카츄는 마지막으로 아이언테일까지 먹이면서 메타그로스를 쓰러뜨립니다. 600쪽 포켓몬을 두 마리나 쓰러뜨리는 피카츄의 위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알렉은 에이스 포켓몬인 리자몽을 꺼냅니다. 먼저 피카츄는 전광석화로 달려가 공격한 다음 리자몽에게 100만 볼트를 넣는데요. 하지만 피카츄는 600쪽을 두 마리나 쓰러뜨리느라 지쳐있었고 이 틈을 타 리자몽은 화염방사를 날립니다. 이어서 리자몽이 다시 화염방사를 쏘려고 하자 피카츄는 아이언테일로 공격을 겨우 막는데 그리고 또다시 기세를 몰아 리자몽은 드래곤클로로 돌격하고 피카츄는 아이언테일로 맞섭니다. 하지만 피카츄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피카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와 알렉 모두 포켓몬이 두 마리만 남게 된 가운데 지우는 미끄레곤을 꺼내고 알렉은 리자몽을 데려온 뒤 절각참을 다시 꺼냅니다. 지우는 절각참에 대항하기 위해 미끄레곤에게 비바라기를 사용하라고 하고 냉동빔을 쏘라고 하면서 성공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에 절각참을 냉동빔을 피하면서 아이언헤드를 날리려고 돌진합니다. 하지만 미끄레곤은 절각참의 공격을 막은 다음 절각참을 날려버리고 용의 파동으로 공격합니다. 반면 절각참은 용의 파동을 기압구슬로 막고 아이언헤드로 반격합니다. 이에 미끄레곤은 참기로 절각참의 공격을 버티는데요. 그리고 절각참이 아이언헤드로 다시 공격하자 참기로 받았던 데미지를 제대로 돌려줘 치명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절각참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아이언헤드로 공격해 미끄레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절각참은 마무리 공격을 하기 위해 가위자르기로 돌진을 하고 미끄레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용의 파동을 날려보지만 절각참은 미끄레곤의 공격을 찢어버린 다음 미끄레곤을 결국 쓰러뜨립니다. 미끄레곤까지 쓰러지게 되면서 지우는 드디어 마지막 에이스 포켓몬인 개굴림자를 꺼냅니다.
절각천 먼저 아이언헤드로 성공을 해서 기선을 제압해보려고 하지만 개굴린자를 그림자 분신으로 피하고 절각참이 그림자 분신을 처리한 후 개굴린자에게 공격하려고 하자 개굴린자는 문수리검으로 절각참을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절각참이 쓰러지자 알랭도 마지막 에이스 포켓몬인 리자몽을 다시 꺼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굴린자와 리자몽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리자몽은 날아오른 다음 화염방사를 사용하고 개굴린자는 이것을 가볍게 피한 다음 풀베기로 데미지를 넣어 초반 공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개굴린자를 유대진화시키며 풀파워로 싸우기로 하며 알렉 역시 리자몽을 메가리자몽으로 진화시키며 진심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개굴린자는 먼저 뛰어가면서 그림자 분신을 사용하고 리자몽은 화염방사를 내뿜어 분신들을 처리하는데요. 이에 개굴린자는 연기 속에서 뛰어나와 물수리검으로 공격을 하고 리자몽은 드래곤클로를 사용하며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이어서 개굴린자는 제비반환, 리자몽은 드래곤클로를 쓰면서 난타전을 이어가다 리자몽이 먼저 개굴린자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막타를 넣기 위해 리자몽이 화염방사를 내뿜는데요. 하지만 개굴린자는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풀베기로 화염방사를 갈라버립니다. 그러자 리자몽은 블러스트번을 땅속에 내리꽂아 공격하고 개굴린자도 물수리검을 땅에 박아놓으면서 두 기술이 충돌하는데 이때 개굴린자는 연기 속으로 돌진해 제비반환으로 리자몽을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굴린자의 승리는 아직 멀었다는 듯이 리자몽은 다시 일어나서 드래곤클로로 공격을 하고 개굴린자는 데미지를 받은 다음 다시 제비반환으로 난타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리자몽은 번개펀치, 개굴린자는 물수리검으로 또다시 난타전을 이어가며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이때 지우는 마지막 필살기를 각오합니다. 바로 개굴린자에게 최대 파워의 거대 물수리검을 만들어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알랭은 리자몽에게 풀파워 블러스트번을 땅에다가 꽂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 기술이 크게 격돌한 후 폭발이 이어지면서 승부를 알 수 없게 된 가운데 과연 그 결과는? 알랭의 리자몽은 그대로 서있는 반면 지우의 개굴린자가 먼저 쓰러지게 되면서 칼로스 대회 미르 대회 우승자는 알랭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포켓몬스터 XYZ에서 지우는 개굴린자와 역대급 케미를 보여줬고 개굴린자도 지우의 에이스 포켓몬 중에서도 역대급 기량을 선보여 꿈에도 그리운 리그 우승이 그려지는 가장 이상적인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피카츄가 600쪽 포켓몬을 두 마리나 잡았음에도 에이스인 개굴린자가 메가리자몽 XY 에이스 대결에서 패배한 후 한껏 오른 기대감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개굴린자가 상성에 더 우위에 있었고 유대진화라는 특별한 버프까지 받아 개굴린자가 리자몽을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지우가 우승을 못한 이유는 지우가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2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우승을 못하게 만든 것은 시리즈를 너무 질질 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칼로스 리그는 경기 자체를 긴장감 있게 잘 풀어버린 것과 반대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경기 결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역대 지우 리그전 중에서 8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리그전은 지우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경기력을 보여줘 팬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역대 지우 리그전 7위는 바로 오렌지 제도 위너스 리그입니다. 이곳에서 연구라는 마지박사가 GS볼이란 수수께끼 몬스터볼을 얻게 돼서 연구를 위해 태초마을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박사가 연구소를 비울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휘랭이 오렌지 제도로 떠납니다. 이곳에 도착한 지휘랭은 GS볼을 얻게 되고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가려는 그때 오렌지 제도 위너스컵 포스터를 발견한 지휘는 GS볼 회수 미션은 잠시 미루고 이곳에 도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는 위너스컵 출전을 위해 오렌지 제도에 있는 4개의 체육관에 도전해서 배지를 모두 모은 후 리그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위너스 리그는 헤드 트레이너인 강산을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대회로 6대6 풀배틀로 진행되고 어느 한쪽이 3마리의 포켓몬이 먼저 쓰러지면 전반전이 종료되며 필드가 교체된 후 시합이 재개되면서 후반전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는 대회에 출전할 6마리의 포켓몬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렌지 제도에서 지우가 가진 포켓몬은 피카츄와 꼬부기, 잠만보, 라플라스, 이상희씨, 리자몽이었지만 이 중에서 잠만보가 밥을 먹고 식곤증으로 낮잠을 때린 후 계속 일어나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오박사에게 연락해서 켄타로스로 교환합니다. 위너스 리그의 첫 번째 배틀로 메타몽이 나오자 지우는 피카츄를 먼저 내보내는데요. 이때 메타몽은 피카츄로 변신해 서로 전기 공격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두 포켓몬이 서있던 바위가 무너져 떨어지게 되자 강산의 메타몽은 리드미컬하게 바위를 밟으면서 피하지만 지우의 피카츄는 이걸 예상하지 못해 그대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이슬이는 빨리 피카츄를 교체하라고 훈수를 두는데요. 하지만 지우는 어차피 교체해도 교체한 포켓몬으로 메타몽이 변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틀에 나가있는 피카츄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이때 메타몽이 다시 전기공격을 하자 지휘의 피카츄는 꼬리로 전기공격을 받은 다음 그대로 전기 미러전으로 서로 충돌할 때 메타몽을 밀쳐내면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메타몽에게 꼬리로 전기 서덕션을 날리면서 어렵게 1승을 따냅니다.
다음으로 강산이 롱스톤을 꺼내들자 상성으로 조지기 위해 지우는 꼬부기를 꺼내는데요. 먼저 꼬부기는 가볍게 롱스톤에 물대포를 쏘자 물타입 공격에 4배의 데미지를 받는 롱스톤은 스치기만 해도 사망각이 나올까 두려워 초스피드로 구멍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당황한 지우는 꼬부기에게 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멍파이 공격을 피하라고 하고 꼬부기는 짧은 다리로 미친 듯이 뛰어가지만 결국 롱스톤의 구멍파이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아버립니다. 이에 기세를 몰아 롱스톤은 꼬부기에게 조이기 공격을 시전해 쪼꼬미 꼬부기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확실히 헤드 트레이너라서 그런지 상성차를 찍어 누르는 전략으로 지우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꼬부기에게 등껍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롱스톤의 조이 공격이 끊이지 않아 패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갑자기 등껍질 안에서 하이드로 펌프가 발사되면서 롱스톤은 코앞에서 하이드로 펌프를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물타입 공격을 받고 기절 직전까지 가게 된 롱스톤을 보고 강사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라 말하지만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켓 박치기로 공격하라고 하고 이에 꼬부기는 롱스톤의 관자놀이 저격에 성공하면서 지우가 또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지우를 보고 강산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그래서 강산은 최강의 고스트 타입 포켓몬인 팬텀을 꺼냅니다. 엥? 역시 칭찬하는 건 밑밥을 까는 거였고 이것을 보고 지우는 켄타로스를 꺼냅니다. 켄타로스가 1세대 당시 사기 포켓몬이었던 건 맞지만 노멀 타입 공격은 고스트 타입에게 안 통할 텐데 왜 켄타로스를 꺼낸 거지? 라고 생각한 순간 지우는 바로 켄타로스에게 땅가르기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부유 특성 같은 거 없으니까 땅가르기 맞으면 팬텀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산이 생각한 비기는 바로 점프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점프란 기술도 있었어?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팬텀 바로 이상한 빛을 사용합니다. 이에 켄타로스는 혼란에 걸려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우는 켄타로스를 불러들입니다. 팬텀이 깝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지우는 냉동빔으로 팬텀을 잡아두기 위해 라플라스를 꺼냅니다. 그러자 팬텀은 바로 체면수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 라플라스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 후 물대포로 팬텀을 견제합니다. 이때 강사는 팬텀에게 나이트헤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지우는 라플라스에게 냉동빔으로 맞받아치라고 하며 두 기술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막이 사라지자 팬텀과 라플라스가 모두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포켓몬의 배틀은 결국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후반전으로 돌입하면서 강사는 이상했고 지우는 켄타로스를 꺼냅니다. 여기서 지우는 다시 켄타로스에게 땅가르기를 시전하라고 하지만 사막 경기장으로 바뀌어서 땅가르기가 실패하는데요. 이걸 보고 강사는 이상의 꽃에게 솔라빔을 쓰라고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켄타로스는 이상의 꽃에게 돌진을 한 후 위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이상의 꽃은 공중에서 돌면서 켄타로스에게 솔라빔을 맞추는데 그런데 또 켄타로스가 모래에 빠진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려서 전세가 다시 켄타로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상의 꽃이 덩굴 채찍을 사용하고 켄타로스가 또 돌진 공격으로 맞받아치는 난타전이 이어진 끝에 결국 켄타로스가 이상의 꽃을 쓰러뜨리며 또 지우가 승리합니다. 벌써 4연패를 한 강사는 에레브를 꺼내는데요. 이것을 보고 지우는 전기 타입에 반감이 되는 풀타입 포켓몬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상의 씨를 내보냅니다. 지우의 예상대로 에레브의 전기 공격에도 이상의 씨는 멀쩡했고 기세를 몰아 입날 가리기로 반격을 한 다음 몸통 박치기까지 하며 에레브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에레브는 몸통 박치기를 버틴 다음 번개펀치로 이상의 씨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확실히 에레브는 다른 포켓몬들보다 훨씬 강한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우는 에이스 포켓몬인 리자몽을 꺼내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지난 리그전에서 리자몽이 말을 듣지 않아 패배한 적이 있었지만 오렌지 제도를 여행하면서 지우가 성장을 하고 리자몽에게 진심을 보이면서 이제 리자몽은 완벽한 에이스 포켓몬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타입에 약한 비행 타입으로 에레브를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강산의 에레브에 번개 펀치를 맞은 리자몽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어 번개 공격까지 맞아 쓰러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리자몽은 회오리 불꽃으로 전기를 걷어낸 다음 지구 던지기를 시전해 바로 에레브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강산은 마지막 에이스 포켓몬을 꺼낼 수밖에 없게 됐는데 바로 최강의 포켓몬인 망나뇽이었습니다. 지우의 리자몽은 먼저 화염방사로 견제를 하지만 망나뇽은 물대포로 리자몽을 압도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늘로 도망을 치자 망나뇽도 하늘로 따라갑니다. 리자몽은 망나뇽의 공격을 피하면서 망나뇽에게 접근해 지구 던지기를 시전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망나뇽은 리자몽의 공격을 피하고 뒤를 잡은 다음 바로 바닥으로 내려칩니다. 지상 공격과 공중전까지 모두 압도당한 상태에서 리자몽은 용의 분노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망나뇽도 용의 분노를 사용해 받아칩니다. 그렇게 두 포켓몬 모두 치명상을 입게 된 가운데 쓰러진 포켓몬은 바로 지우의 리자몽이 먼저 쓰러지면서 강산의 망나뇽이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후 지우는 꼬부기를 꺼내면서 망나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부기는 롱스톤과의 배틀에서 너무 힘을 쓴 탓인지 망나뇽의 공격에 쉽게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거품광선을 사용하지만 망나뇽의 꼬리 공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뒤이어 지우는 켄타로스를 꺼내고 망나뇽의 공격을 버틴 다음 망나뇽을 날려버리지만 뒤이은 번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다가면서 켄타로스까지 쓰러집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망나뇽은 공격 기술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마지막 지우의 근본 포켓몬인 피카츄가 등판합니다. 피카츄는 고속이동으로 망나뇽에게 접근을 하고 망나뇽은 꼬리로 피카츄를 공격하면서 거리를 벌리는데요. 이때 망나뇽은 최후의 필살기인 파괴광선을 시전합니다. 공격을 맞고 난 다음이라 피카츄는 피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이때 피카츄는 꼬리를 용수철처럼 이용해 뛰어오른 다음 망나뇽의 머리에 올라탑니다. 파괴광선을 사용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버린 망나뇽은 피카츄를 떼어내지 못했고 피카츄는 있는 힘껏 번개를 내리꽂으면서 마지막 망나뇽과의 배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렌지 제도편은 포켓몬스터 무인편의 에피소드 중 하나로 골드 실버 버전이 연기되면서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초보 트레이너로 시작한 지우가 포켓몬 배틀에서 성장을 이뤄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의미 있는 리그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너스 리그는 공식 리그도 아니고 헤드 트레이너인 강산을 이기면 우승하는 소규모 대회였기 때문에 역대 지우 리그전 중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다음에 소개할 리그전은 지우가 크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직 성장할 가능성까지 보여줘 지우의 리그전 중에서 가장 정석에 가까운 리그전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지우 리그전 6위는 바로 포켓몬스터 에이지의 호연 리그입니다. 성도 리그 은빛 대회에서 오바람과의 16강을 승리로 마친 다음 8강에 오른 지우는 거짓말처럼 패배한 후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오바람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모험을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칠색조를 다시 보게 되면서 칠색조가 향하는 호연지방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호연지방에서 지우는 새로운 히로인인 보미를 만나고 새로운 호연지방 포켓몬들을 잡으면서 체험권 배지를 모아 호연리그 그랜드 대회에 참가합니다. 지우는 호연리그 32강에서 가이, 16강에서 정원을 이기고 8강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지우는 그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이자 라이벌인 철이를 만납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철이는 나무킹, 지우는 얼음귀신을 꺼내는데요. 이때 나무킹은 솔라빔, 얼음귀신은 냉동빔을 사용하면서 처음부터 화력싸움으로 경기장이 뒤흔들 만큼 두 기술이 격돌합니다. 그렇게 대결의 승리는 두 포켓몬 모두 쓰러지면서 치열한 싸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철이는 다탱구, 지우는 코터스를 꺼내는데 이때 코터스는 화염방사를 사용하지만 다탱구는 코터스의 공격을 피하면서 메가톤킥, 섀도우볼을 맞추면서 견제합니다. 코터스가 또다시 화염방사를 사용하지만 다탱구는 점프로 피하는데요. 이것을 예상했는지 코터스도 같이 점프를 해서 화염방사를 명중시켜 코터스를 쓰러뜨립니다. 벌써 포켓몬이 두 마리나 쓰러진 철이는 다음 포켓몬으로 하리몽을 꺼내고 지우는 코터스를 그대로 필드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코터스는 화염방사를 다시 사용하며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예상한 듯 철이는 하리몽에게 손바닥치기로 화염방사를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리몽은 코터스에게 접근하면서 깨트리기를 사용해 코터스를 쓰러뜨립니다. 다음으로 지우는 가지군을 내보내고 거품광선으로 성공을 하는데요. 이에 하리몽은 가지군의 공격을 피하면서 깨뜨리기를 사용하고 가지군도 하리몽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공격이 명중하지 않은 가운데 두 포켓몬이 정면을 마주할 때 가지군은 집게에머, 하리몽은 힘껏펀치를 사용하며 격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격돌한 하리몽은 안전하게 착지하지만 가재군은 데미지를 크게 입었는지 뒤로 쓰러지면서 시합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의 포켓몬 3마리가 먼저 쓰러지면서 전반전이 종료되고 휴식 후 다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지우는 격투 타입인 하리몽을 잡기 위해 스왈로를 꺼내는데요. 이대로 날아가면서 바로 쪼기로 조지면 스왈로의 승리가 뻔한 가운데 철이의 선택은? 바로 손바닥으로 스왈로의 부리를 잡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구던지기로 스왈로를 날려버리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스왈로는 다시 한번 날아가고 하리몽은 다시 공격하기 위해 힘껏 펀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왈로가 제비바늘을 사용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대로 하리몽에게 공격을 성공시키며 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철이는 코리겁을 꺼내고 모래바람을 만들어내며 스왈로를 공략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스왈로는 날갯짓으로 모래바람을 날려버리는데요. 이때 코리겁은 구르기를 사용해서 스왈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구르기를 사용하며 데미지를 누적시키는데 계속 맞게 되면 패배가 뻔한 상황에서 지우의 선택은? 바로 가녀린 다리로 코리갑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스왈로는 더 나아가 코리갑을 들어버린 다음 던져버려서 또다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처럼 지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전략을 선보여 철이도 지우의 전략을 칭찬하는데요. 그래서 철이는 메타그로스를 꺼냅니다. 뭔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갑자기 600초 포켓몬이 나와서 어이가 털리는 틈을 타 메타그로스는 나오자마자 사이코 키네시스를 먹여버립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왈로는 정광석화를 사용하고 그대로 메타그로스에게 공격하지만 메타그로스는 스왈로를 튕겨낸 다음 바로 파괴광선을 사용해 스왈로를 쓰러뜨립니다. 역시 600초 포켓몬답게 동네 새 포켓몬이 아무리 깝쳐봤자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우는 에이스 포켓몬인 나무돌이를 꺼냅니다.
강철 타입의 풀타입 공격을 해봤자 반감으로 들어가니 지우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지우는 근성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듯 시기관총을 사용해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하지만 철이는 지우의 작전을 알아채서 돌진으로 시기관총을 피한 다음 바로 파괴광선을 사용합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파괴광선을 사용해서 맞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지우의 최강의 기술인 피해를 시전하면서 또다시 시기관총 지옥에 빠뜨립니다. 메타그로스는 파괴광선을 사용하느라 반동으로 움직이지 못하자 시기관총으로 맞은 곳의 방어가 점점 약해져 갔는데요. 그래서 나무돌이는 막타를 치기 위해 리프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메타그로스는 타이밍을 잡고 달려오는 나무돌이에게 코메펀치를 먹여 다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에이스 포켓몬인 나무돌이까지 패배하면서 드디어 지우의 피카츄가 등판합니다. 피카츄는 배틀이 시작하자마자 100만 볼트를 사용하지만 메타그로스의 방어를 뚫지 못했고 메타그로스는 사이코 키네시스를 사용해 역공을 펼칩니다. 사이코 키네시스를 맞으면 스왈러처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로 점프한 다음 바로 아이언테일을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메타그로스에 매달려서 후속타를 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막기에 메타그로스는 피카츄를 떨구기 위해 미친 듯이 흔들어지깁니다. 하지만 지우의 피카츄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끝까지 매달린 다음 번개를 시전하면서 600쪽 메타그로스까지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철이도 마지막 포켓몬만 남았는데요. 그 포켓몬은 바로 장화신은 나옹이었습니다. 600쪽도 이겼는데 나옹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의 나옹은 지우의 피카츄만큼 특별한 개체이기 때문에 철의 마지막 포켓몬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배틀이 시작되면서 나옹은 나오자마자 바로 베어가르기를 사용하고 지우의 피카츄는 공격을 피하면서 100만 볼트를 사용합니다. 얘 나옹도 100만 볼트로 맞받아치는데요. 뒤이어 피카츄가 번개를 사용해도 나옹 그대로 전기공격으로 받아치면서 피카츄의 전기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카츄는 전광석화를 써서 적근전으로 공략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나옹은 그림자 분신으로 피하면서 아이언테일로 공격합니다. 이에 피카츄도 아이언테일로 받아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배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옹의 베어가르기에 피카츄가 전광석화로 맞고 피카츄의 번개공격에 또 나옹은 전기공격으로 받아치면서 승부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 피카츄의 아이언테일과 나옹의 아이언테일이 서로 교차하면서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 두 포켓몬 모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포켓몬이 다시 일어서는데 이때 피카츄가 먼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며 두 라이벌 간의 대결은 철이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포켓몬스터 에이지에서는 지우의 초대 라이벌인 오바람 이후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지우가 아직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호연리그에서의 라이벌전은 역대 라이벌전으로 손꼽힐 정도의 레전드 경기는 아니었지만 긴장감 있는 배틀과 함께 지우에게 더 큰 무대에서 모험을 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리그전이었기 때문에 역대 리그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지우 리그전 5위를 차지한 리그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